오늘에게 색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, 그런 사람을 풀어보라고 부른다. 오는 풀어보를 만나면 색을 잃어버릴까봐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. 모노도 풀어보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.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. 최현우입니다. 안녕. 앞으로 잘 부탁해. 난 그냥 혼자가 편해. 연우 친구 한 명도 없대. 내 인생이 보통 평안할까. 근데 너 되게 예쁘다. 안 예쁘다고. 되게 예쁘네. 너 근데 사는 거 엄청 피곤하겠다. 최현우. 최현우 너 화내는 것도 예쁘네. 난 헛소리 한 적 없어. 매번 진심인데. 아 이건 반장이 아니고 모슴이야 모슴. 정교생이 다 아는 비밀인데 얘 할아버지가 대신 대답할 때 있거든. 그냥 앞날을 조금 볼 뿐이야. 그래도 누가 너한테 시비 걸면 우리가 막아줄게. 요한이 우리 빼고 남한테 이렇게 관심 보이는 거 처음 보네. 난 트러브나 컬러러쉬에 대한 로망이 없었다. 바다색이야. 이런 색이 없구나. 네 컬러링? 색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? 모노랑 얽히지 않은 게 좋을 거야. 얼굴 보여줄까? 그럼 색 보이잖아.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? 난 너의 컬러링 무빙에 마음에 들어. 내가 너한테 색을 알려줄게. 거래하자. 짜잔. 널 이해하고 싶어. 네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보고 싶어. 구리안 마스크 벗어. 이래도 관심 없다고? 너랑 같은 공간이었으면 불안해. 나 좋아하는 마음 생겨서. 나도 이젠 알고 있다.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욕망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. 너 프로브 만났니? 전학 가자. 싫어. 나는 달라. 난 다른 모노랑은 달라. 언니도 놓쳤는데 너도 놓칠 순 없어. 아니야 싫어 싫어 싫다고. 4년 전 엄마가 사라진 날 엄마가 하고 있던 머리띠의 색. 내 눈에 달회색으로 보이는 그 색이 뭔지 모른다. 고유한테 떠나버리면 어떡해. 색을 다시 못 보는 것보다 보였던 색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상실이 싫었다. 내가 고유한을 납치하면 유한이 어떨까?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? 연우 너한테 색을 알려주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. 안 돼. 보고 싶어. 나는 괴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. 널 가두고 싶고 너에게 집착하고 싶은 괴물. 결국엔 널 죽일 거야. 프로브가 보여준 세계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. 내가 너의 색이 되어줄게.